장배추는 너무 크지 않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대파는 동글동글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쪽파는 가능한 작게 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은 너무 얇지 않게 동글동글 슬라이스로 썰어 주세요. 삼겹살은 약 한 1.5cm 간격으로 잘라 주세요. 우스터 소스, 설탕, 물, 굴소스 섞어 주세요. 끓는 물에 우동면을 넣고 1분 정도만 삶아주세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중불로 바꿔주세요. 썰어놓았던 마늘 그리고 삼겹살 넣어주세요. 삼겹살이 절반 이상 익고 나면 썰어놓은 파를 넣어주세요. 삼겹살이 노릇하게 익고 나면 양배추 넣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가장자리로 넣어서 또 섞어주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올라오면 아까 데쳐놨던 면 넣어줄게요. 양념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준비했던 계란 노른자 가운데 올려주고요. 마요네즈 뿌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썰어놨던 쪽파, 김가루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그럼 이제 먹어볼게요. 노른자부터 터트려야겠죠? 괜히 떨려요, 이럴 때. 이제 섞어볼게요. 우동면이어서 그런지 더 탱글탱글하니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 완전 고소하고요. 되게 이 감자의 쪼름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감칠맛 있게 맛있어요. 하고 이렇게 두툼하게 들어있는 삼겹살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되게 이 씹는 맛이 쫄깃쫄깃하고 면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